체리! 오늘 이 아가씨 당연히 월남쌈 아가씨인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월남쌈? 월남이면 제가 왜 월남쌈 아가씨로 뽑혔는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헤이. 궁금해. 퀘스천 퀘스천. 베트남은 원래 조용히 해봐요. 부끄러워. 쌈이 떨어졌어. 이 쌈이 아니라 되게 좋아. 그러면은 너네들 그 국악신동 뭐 예능신동 다 했잖아. 오늘 입신을 그냥 안 받겠어. 우리도 댄스신동 있거든. 댄신이 직접 너희에게 입신을 받아오겠어. 너희 둘 신동 준비해. 댄신. 댄신이 누구야? 댄신 나잖아. 우리 멤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위너 행복 룰이 있어. 그게 뭘까? 정답. 누가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옆집으로 잠시 피해주기. 아니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일요일 오후 2시 되면 경훈이 어머니 아버님 저 공원에만 계신데. 교회 가는 거야. 본인 얘기한 거구나. 공원에서 저기 마실 나가시네. 교회 가시는 거야. 정답. 왜 이렇게 효린이 방이 있어. 사장님 방이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퇴근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근데 효린이 방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아니야. 아니야. 말하자면 정답이 아니야.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경훈이 준비 다 되면 그때 다시 정해. 경훈아, 너 지금 짧은 순간에 네 안에 너와 싸우지 않았어? 얘기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직 나오지 마. 패스. 자, 완전, 3자 대 김민정. 완전 90도. 주영이는 근데 의자 다 왔어. 경훈이 지금 다 경훈이가 왔어. 경훈이가 여기서 쌈은 10% 넘어. 경훈이 다 왔어. 얘 지금 정신이 지금. 경훈이 얼굴 봐. 자, 김유정 승! 정답! 얼마만이야? 뭘? 막 하면 돼, 그냥 돌려. 혼나나 노래. 경훈이 안 나. 경훈이가 안 나. 야, 경훈이가 안 나. 어색해졌다. 서로 어색해졌어. 우리 잠깐 나가 있을까? 지수가 먼저 벗기는 쪽은 아닌가? 지수가 건가? 멋있게 기술을 닦고. 지수 니 게임이구나. 역시 아는 형님은 비매너로 종료를 해야지. 다른 야, 이게 뭐야? 이게 민경훈이에요. 옛날에 이제 버즈 할 때. 네. 보여줘 이제. 그러니까 또 한창 활동하실 때랑 외모가 똑같아요. 메이크업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겁쟁이랑 챔피언이랑. 아니 사실 민경훈 씨 마이크 컨트롤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로헨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연구 엄청 연구해. 연구 많이 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외워야 할 때 이 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하지 않고 이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경훈 씨 가사 같은 거 빨리 외울 때 뭐 방법 없어요? 저는 누나 가사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쌈자. 그래서 탄생하게 쌈자잖아. 쉽지 않더라고요. 네. 들어갈수록 이 어떤 오염 그런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모두 일하러 나간 낮 시간은 아이들만 덩그러니 마을에 남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제대로 된 길도 없습니다. 겨우 들어가 보니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남아 아빠? 지금 엄마 아빠 어디 가시고 지금 너네밖에 없어? 부모님 안 계실 때 어떤 일을 너가 하는 거야? 자가주랑 심한디 마사. 네, 뭐 목욕도 시키고 샤워 시키고. 직접 타? 이 어린 친구가 그 몇 살이야? 14살. 네. 어 그러면은 14살이면은. 학교에 다닐 그런 나이 아닌가? 학교는 안 다녀?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 봉사대원들이 교실에 남았습니다. 망가진 책상, 의자를 고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그릴 학교가 대원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이 절로 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와서 이런 조그만 이제 일정 속에서 작은 일정 속에서 이제 조그만 곳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못 오시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이 친구들이 다른 방면으로라도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민경훈 씨가? 네네. 남자 군인들이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 저 반응이 너무 싫어요. 예. 그런데 민경훈 씨만 우유빛깔 민경훈을 외치면 아 진짜로?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화로회. 그게 뭐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Far away 소주 한 We are together 소주 한 We are together 네. 아, 아니, 현란한 마이크. 아니 이게 민경훈의 현란한 마이크. 지금 표정 관리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 아십니까? 오늘 모든 출연자 중에 남자 가수는 저 혼자입니다. 비록 같은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남자라 끌리는 점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의리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로 떠난 여행이라는 곡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신나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로 떠난 여행 기대드리겠습니다. 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겁쟁이 다시 남자를 몰라 등 무수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소시적 노래방에서 버즈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남성이 없을 정도로 지난 2012년 군복무를 하던 당시에는 후렴 부분에서 민경훈 씨는 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이크만 대고 있으면은 많은 군인 여러분들께서 다 그거 얘기하면 따라 불러줘요. 그 공연 날로 먹는다고 아주 말이 많았어요. 위문 공연에서 군인들의 대창을 받는 유일한 남자 가수로 걸그룹을 등장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던 민경훈. 때문에 긴 공백기 속에서도 민경훈은 늘 남자들의 영원한 우상 혹은 노래 잘하는 꽃미남 가수로 기억되어 왔던 상황. 옥탑방 나랑 사귀자. 존재하더라고 그러면서 경훈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나한테 너무 집중하니까 형 또 밝아지네. 집중하자.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처럼 잘 기억하지. 쏟는 거 있대잖아. 이런
늘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늘었어. 그냥 취해서. 아 맞아 이거다. 왜냐면 아, 여기 박수. 야 니네 왜 이래 그래. 그만 좀 쉬어봐요.